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19일을 공개합니다. 태국의 숨은 지상낙원.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동남아 대표 여행지이자 여행자들의 천국, 한국인이 사랑한 휴양지 태국입니다. 태국 전생인들이 얼마나 갔겠어요. 네. 정말 매력적인 게 우리가 흔히 바닷가 휴양지만 떠올리는데 또 치앙마이 또 산 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다 있어 태국에. 먹거리, 그러니까 날씨도 당연히 좋고 바다도 예쁘지만 태국은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이동이 불가, 또 비자 발급등 까다로운 조건 속에 태국 일부 지역의 여행만 가능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 저위험 국가를 선정,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 포함 일부 국가 관광객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건데요. 자,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에서 최소 1박을 격리하면요. 그 이후부터는 태국 내 다양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루만 격리하면 되나요? 그치, 검사가 빨리 나오면 곧바로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갈 수 있는 거네, 이제 태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태국 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추를 해드리는 곳, 끄라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끄라비 갑시다. CG 아닌가요? 노 필터입니다. 저기만 있다 와도 되겠나? 아니, 저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이 날씨가 딱 좋거든.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추워질 때 따뜻한 곳에 가면 좋죠. 난 괜찮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트래블러 오를 따라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줄 끄라비 힐링 여행 핫스팟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둘러볼 곳은 아오낭 비치. 석회암 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절경을 이루는 해변에 이 누워서 여유를 만끽하시다가 인근 번화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저녁쯤 다시 와서 선셋 포인트에서 일몰을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이야, 자연 노을이 만들어낸 그런 광경인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온도에 약간 좀 그동안 좀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지. 사진만 봐도 좋잖아요. 와. 다음 힐링 코스, 정글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온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온천이야? 뜨거워요? 저 물이 따뜻하다고요? 대단한 거지. 따뜻하다. 아유, 너무 좋다. 저 핫스프링에 몸을 담그고 있노라면 그동안 쌓인 피로 코로나로 우울했던 마음이 싹 다 풀리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인근에 에메랄드빛 자연 풀도 있습니다. 함께 즐기시기도 좋습니다. 웬일이니? 정말 비현실적이다. 진짜 지상낙원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라비를 가면은 지금 또 약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저 사진 속 모습 그대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현재 태국은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을 허용한 상황인데요. 상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여행 직전에 꼭 외교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